같은. 안녕하세요, 지원이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저희 첫 단독 콘서트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춥죠? 많이 춥죠? 아니요, 하는데 어떤 분들 매일 이러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근데 아니요, 나 진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제보다는 조금 추위가 덜한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우선, 다른보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천장에 있는 막이 사라져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첫 마디 사라졌으니까 다음에는 만나라. 그러면 앞으로 사진을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요즘에 개그 욕심을 내시죠? 제가 지금껏 그 주수 삼아를 보면서 이렇게 꿈을 키워왔습니다. 좋게 좋은데요, 되게. 나중에 그 너프 조심하니까 알아서 잘 하시고 그럽니다. 무엇보다 오늘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이런 자리가 진짜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적인 건 안 돼요. 아, 사적인 건 안 돼요? 사적인 걸 얘기 많이 하세요. 아, 사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트위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에 제가 플로우가 가장 많이 된 멤버예요. 좀 진지한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이제. 네,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솔직히 어제 공연 때, 저희 트위터 팔로우를 하다가, 주수? 팬 여러분들이 똑같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리수! 얼마나 지금 보여주고 욕심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준수씨. 근데 어제 그 준수씨가 그 어디까지서 보셨대요. 그 팬분이 준수가 이제 이 천막이 사라져서 너무 속상한 게 있을 때 어떤 팬분이 그러셨대요. 하늘도 오빠들의 공연을 보고 싶은가 봐.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솔직히 어제 저희 기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갑자기 이제 엉망이 되어버려서, 모르는 거죠. 그 공연 당일 날 정말 되게 막막했었는데 팬분들이 그렇게 저를 많이 저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막막했는데 그 문자 하나가 정말 좀 힘이 돼가지고 멤버들에게도 되게 제가 잘 전달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다음 무대가 저의 승리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다음 무대에서. 저의 승리.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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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